이번에 너무 신기했어. 형 같이 공연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래서 궁금했어. 어떻게 하게 된 건지. 아, 나 두시시입은 할 때 난 용학이가 간단지 몰랐어. 아, 차용학 배우. 가끔씩 허공을 멍하게 바라본다거나 혼자 막 중얼댄다거나 그러다가 공연 보러 온다고 했을 때였을 거야. 준호 형 공연 보러 온다고. 어. 그래갖고 민준호 형? 그랬지. 그랬더니 그렇다고.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아? 어, 나 간다 해요. 이러는 거죠. 네가? 그래서 아, 어, 나 그럼 내 얘기 좀 해달라고. 아, 내가 얘기했지. 적극적이었네. 아, 형이 먼저 얘기한 거. 역시 역시. 그러고 내가 한 1, 2주 붙였어. 저럴 필요가 있는데, 진짜. 그러니까. 이렇게 자기의 어떤 니즈를 얘기를 할 줄 알아요. 맞죠. 봐봐, 얘기하니까 되잖아. 계속 붙였어요. 무슨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. 돈도 많이 못 주는데. 맞아서 감사합니다. 그건 맞다. 아, 그건 진짜 맞다. 뭐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. 근데 난 진짜 옛날에 그게 불과 7년 전, 8년 전이지. 3,000원 올린 적도 있어요. 아, 공연 페이를? 출연료를? 응. 해당 3,000원? 3만 원인데. 그게 중요하지. 3,000원에서 한 달 하면 한 3만 원, 4만 원 되겠다. 핸드폰 요금은 나오지. 전화가 중요하니까. 그래, 핸드폰 아까부터 계속. 뭐만 얘기하면 다 그래. 저작권도 핸드폰이고. 그러니까. 그 단위가 다 핸드폰 요금으로 말씀하세요. 진부한 얘기지만 희준이가 딱 오랜만에 그때 돈을 다시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더라? 뭐 아, PD가 형 이번에 개런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래서 아 필요 없고 어머. 진성기 형보다 만은 덜 줘. 그런데 성기 형이 안 만다 그랬거든. 만 원 내야 돼? 그 형 만 원씩 내야 돼. 만 원 내고 내고 해야 돼? 어떻게 됐어? 아니 형도 멋있는 말 한 거잖아. 아예 나 돈 상관없고 그냥 성기 형보다 만 원만 덜 주면 돼 이렇게 했는데 성기 형은 난 아예 안 받아. 와 근데 두 분 다 멋있다. 와. 그리고 내가 먼저 극단에서 좀 먼저 알려져서 내가 술값이나 많이 낸 적이 많은데 맞아. 그거는 좀 당연하고 성기 형이 고생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성기 형이 한 번 내잖아? 그럼 PD가 자, 오늘 여러분께서 드신 것은 진성규 선배님께서 박수! 아, 공로라. 막 치는데 뭐다가 아, 저런 거 중요해, 저런 거 해줘야 돼. 내가 혹시 말했는데 너 나한테 한 번도 이런 거 안 하더라. 갑자기 생각하는데 영화 찍는데 스태프들, 특수 촬영 때문에 스태프들 한 몇 명이 왔어. 그래서 얘네들 밥을 사주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야, 너네 밥 어떻게 했어? 그러니까 아 식비가 해서 5만 5천 원이 나온대 다 해서 그래서 야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먹자 해서 내가 아이고 애들 5만 5천 원 있다니까 5만 5천 원 넘는 거 내가 몇 개? 이렇게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너무 짜친 거야. 이게 형이 그래서 형이 티가 안 나는 거야. 사투리도 너무 찝찝한 거지 그냥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너무 이해되잖아.